보신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뭐 지나가신 분이 아니었나? 아니었나? 모르겠네. 지금 잠깐 피인님하고 잠깐 강의라고 계셔서. 과외? 네. 과외. 개그 터미 좀 막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한 번에 한 걸리는 거야. 그니까요. 한 번도 안 걸리시지? 저는 블리즈컨 안 갑니다, 여러분. 아이, 저는 걸리면 안 티 안 나죠. 똑같은데. 한 번도 걸려본 적 없어서 모르겠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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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운데 앉으십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아, 두 분은? 저번에 한번 됐어요? 오셔가지고, 아. 제가 길이 다 빨린. 아, 진짜로? 모모랜드. 저랑 출연해죠. 네네. 네, 혹시나 해서. 주희 씨보다 더 웃겼던. 아, 아 진짜요? 네. 말씀 잘하세요? 아. 아니요. 아, 예. 의외의 그 개인기들도 있으시고. 기대 기대. 그때 나오신 다음에도 그때 길을 엄청 빨렸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음악 그 광화문에서 하는 콘서트가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있는데 주희 씨랑 낸시 씨가 네. 오셨는데. 그 주희 씨는 정말 그 인싸의 느낌이야. 이게 그 MC 천막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떡떡 말로 떡떡 이러고 갑자기 왜 이럴 때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낸시 씨라고 막 소개시켜주고 와 아, 반가워서 왔어요. 엄청 해버렸네요. 네, 그러고 가고 이제 엘리베이터 SBS 엘리베이터 타는데 또 오셨나 봐요. 활동하시다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 사람이 많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조용히 타니까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네. 제 뒤에서 누가 이렇게 봤더니 주희 씨가 엄청 활발하구나. 아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기가 빨리는 느낌. 네. 아 그럼 좋죠. 왜 충격적인 거지. 아 거지. 정말 너무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넘치. 네. 핵인싸. 핵인싸. 데이지 씨도 네. 마찬가지다. 아, 네. 핵인싸. 저도 핵인싸. 모모랜드는 다 핵인싸. 네, 맞아요. 야, 안전부러 그런 성격 진짜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아, 네. 타고나는 거잖아요. 아, 아싸이신가요? 저는 완전 아싸고 여기는 인싸죠. 아, 약간 이제 그 딱 그 중간 커트라인 아, 인싸 커트라인 딱 그 정도. 네. 혼자 있는 시간은 많지만 성격은 인싸다. 아, 홍진호 씨는 노는 걸 좋아하셔도. 베이지 씨는 이렇게 뼈를 잘 때려요. 아 진짜요? 네. 괜찮아. 또 강해가지고 통뼈입니다. 뭐라고요? 통뼈. 아, 통뼈. 뭐 여기서 뼈자랑을 뼈로 허세를 부리고. 오늘 자랑데이. 자, 너무 밑에 계신 것 같은데 한 칸만 올려야 될까요? 아 네. 자, 바로 가볼까요? 네. 이 원고 안 드렸네. 헤드라인으로. 아빠, 미리 드렸어? 아, 매니저님 가져가셨어요? 필요 없죠? 어머! 제 거, 제 거 가져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원고를. 가져, 가져. 아, 예습만 하고 버리고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네.
아니 작가들한테 스태프들한테 실전 쪽지 글과외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원고를 중요하지 않고 야. 이미 두 분 이게 보니까 게스트가 절대적으로 불리해. 왜냐면 서로 서로에 대해 잘 알고 마피아를 어떻게 하는지도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조현 씨가 너무 불리했어. 그러니까 모든 게스트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사람 프로파일링을 해서 프로파일링을 다 보여주면서 아마 오늘은 완벽한 그래요? 마피아 실력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니, 데이지 씨는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읽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혹시 마피아 걸리시더라도 네. 별로 흔들리지 않으실 거다. 전 자신 있어요. 아, 좀 강한데요? 강한데? 지켜보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굉장히 그 빨릴 수 있어요. 아, 빨리는 느낌. 조심해야 됩니다. 2, 1 숙봉 간식의 계절 편의점의 후방 군고구마 어묵이 돌아왔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11월 4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자이언티 슬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편의점에 호빵 군고구마 어묵이 등장하면서 간식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겨울 간식이 많이 보이죠. 네. 향도 이게 엄청나고요. 겨울 간식하면은 이런 군고구마 호빵 같은 것들인데 살이 엄청 찝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요즘에 뭐 호빵이 맛이 다양해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야채 아니면 팥 뭐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요즘 치즈불닭, 예, 에그 호빵, 옥수수 맛 호빵, 예, 흐뭇한 맛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을 게 많아서 좋은 계절이고 또 추워서 밖에 안 나간다는 핑계대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너무 살찌지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그러시면서 집에 계시고 배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배텐 내에서 화제성 1위를 달리고 있는 코너. 홍진호 씨와 브레인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 오늘은 콩까지 마피아를 하는 날입니다. 모모랜드의 데이지 씨가 나와주시는데요. 과연 백상을 누가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음 전 과정을 배텐 녹음 시간에 들어오시면 생녹방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은 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그 데이지 씨 대사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하면 되는 건가요? 이따 요걸 하는 거예요. 맞을 때 못할 것 같아. 아예 종 잡을 수가 없어. 동원했는 종 잡을 수가 없어. 이런 걸로 또 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잠깐 데이지 씨 빼고 다 나가봐. 아니 실전 타입. 제가 봤을 때 실전 타입이죠. 맞아요. 실전 타입.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 마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 마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추리력은 하락하고 백화점 상품권에 대한 집착만 날로 상승하고 있는 남자 홍진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홍진호입니다. 드디어 네. 상품권에 대한 첫 단추를. 네, 안녕하세요, 홍진호입니다. 아, 드디어 저번 주에 네. 상품권에 대한 첫 단추를 제가 끊었습니다. 그렇죠. 단추를 끈다는 문맥이 안 받고 첫 단추를 꿰었다. 아, 대충 네. 알아두세요, 그냥. 첫 스타트를 끊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한두 번 단추를 그러세요, 끊고 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네. 어쨌든 오늘 이 연속 네.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첫 단추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어이가 없는 아, 시작부터 네, 좀 힘들게 하시네요. 아, 시작부터 네. 문법이 첫 단추 아주 안 좋았고요.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 소개합니다. 캐나다 밴쿠버 출신으로 완벽한 영어 구사는 물론 불어 1어에도 능통한 수능 영어 만점에 빛나는 언어 천재 뇌생녀 하이텐션 걸그룹 모모랜드의 데이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피아 6년 차 마피아 신 마신 데이지입니다. 아니 이거 몇 번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마신? 실전. 실전이라서. 네. 포스가 느껴지죠? 예, 갑자기 마피아 6년 차가 업그레이드. 아, 걸그룹 경력보다 마피아 경력이 더 기네요. 아, 네, 그러네요. 제가 중학생 네. 때부터 마피아를, 네. 마피아 게임을 하기 시작해서. 아, 정말 좋아했어요? 네. 또 잘하는 편이었나요? 정말 잘했죠. 아니, 밴쿠버에서 마피아 게임을 하나요? 아,
제가 중학교부터 한국에 있어가지고 아 네. 그렇죠.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아, 오자마자 그냥 마피아 게임에 빠지셨군요. 아. 데이지 씨 대마신이라고 벌써 오고 있어요. 대마신. 네 남심저격 라디오 베텐에 두 번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때 출연하셨을 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예 그날 네, 이제 성인이 되셨네요. 네 이제 스무 살 됐습니다. 올해 스무 살 된 거예요. 네. 와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그때 나왔을 때 주희 씨와 함께 제가 그 기빨린 몇 안 되는 게스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주희 씨한테 기빨릴 거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데이지 씨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백인 싸걸 그룹. 아, 그래요? 예. 야, 기대되면서 뭔가 좀 두렵네요. 두려워요. 저도 지금 약간 그 게스트들 그동안 나왔을 때 저희가 먹잇감처럼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네, 제가 또 오늘 밥을 안 먹고 왔거든요. 아, 무슨 얘기죠?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아, 승리와 아, 군주의 거. 너네 둘이 잡아먹을 거야. 이런 느낌. 아, 공복의 마피아를 하는 공포감이 있네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아, 예. 베텐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아, 네. 제가 저번에는 렌시가 바빠서 제가 대신 나온 걸로 나왔는데, 오늘은 주희가 바빠서 예. 제가 대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바빠서. 저희 제작진은 모르는 내용인데. 아, 섭외가 뭐가. 대체 섭외됐다 아, 이런 식으로 아니 그때 질문을 하셨거든요. 예. 보통 제 렌시랑 주희랑 같이 나오는데 오늘 어떻게 데이지 씨가 나오시게 됐나요? 이렇게 예. 물어보셨는데 네, 그때 제가 렌시가 바빠서 네. 나왔다 그랬고 그게 아니라 그 브레인이라서 저희 모신 거고요. 아 제가요? 예, 저희 제작진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본인이 왜 초대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제가 지금, 브레인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제작진이든 저든 홍진호 씨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처음부터 데이지 씨로 전 알고 있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때 지하철 개인기로 빵 터뜨려 주셨는데 홍진호 씨는 모르시죠? 전 모릅니다. 예. 혹시 뭐 보여줄 수 있나요? 혹시 네.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다시. 지하철 안내 방송 아시죠? 아 알죠. 네네. 잘 알죠. 네. 그걸 성대모사를 하는. 아. 자, 들으면 되는 거죠? 예. 호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이번 역은 홍대 입구, 홍대 입구역입니다. 사실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 이게? 아, 방심하고 있는데 흥분해, 맞았는데. 그 아이돌 여성분이 지하철 그 개인기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이제 그, 알파 거리. 예. 자, 지금 여기 해가지고 이쁘게. 예, 예. 그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 빵빵빵! 호밤빵. 네, 호밤빵이 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 보통 분이 아닙니다. 네. 지금 뭐, 99년생이시고. 예. 야, 99. 예. 그런데도, 대단한 포스가 있기 때문에. 아, 채팅창에 누추한 곳에 이상한 분이 오셨다고. 자, 홍진호 씨의 첫인상 어떻습니까? 오늘 마피아 게임은 이제 심리 게임인데. 그죠.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되게 평소에 되게 팬이거든요. 아, 왜요? 저를요? 왜요? 네, 왜요? 정말요? 네, 아, 되게 TV에서도 많이 뵙고요. 아~ 네, 그래서 방송도 많이 챙겨봤고요. 네. 저도 사실 저희도 뿜뿜으로 활동을 했을 때 네. 항상 네. 음악 차트에서 2위를 했었거든요. 뭔가 되게 존재감이 느껴져서. 시작부터 크게 매기고 시작하는 데이지 씨입니다. 오늘 좀 배부르네요. 아, 예. 뭐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을 해요? 아, 모모랜드는 네. 콩등이었군요. 아, 근데 이들 훌륭한 거죠. 아, 정말 네. 저 행복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거 초반에 흔들기가 장난 아닌데요. 깜짝 놀랐네요. 마피아 유스답게 빌드업이 장난 아닙니다. 자, 하여튼 방송계에서 내로라는 브레인만 모시는 코너인데, 학창시절에 공부를 꽤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반에서 몇 등? 2등? 아니요. 2등 좀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채팅창에 대2지라고. 대2지. 네. 2도 두 번째 있네요. 제일 잘 했었을 때가 반에서 5등 정도? 5등? 네네. 상위권에 괜찮네요. 네. 있으네요. 엄청 잘하시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영어 말고 다른 과목도 잘하셨습니까? 언어 쪽으로 뭔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도 꽤 잘했고요. 아, 지금 전교생이 5명이라고. 아, 시골 분교를 다니셨나요? 아니에요. 성파구에 있는. 네. 고등학교. 성파구에서 5등 했습니다. 그렇군요. 훌륭했네요. 홍재호 씨 학창시절은 어땠습니까? 훌륭했죠. 저도. 아, 저는 말이죠. 네. 딱 눈에 떴어요. 잘하는 게. 뭐가요? 완전 이제 외우는 거는 정말 못했고, 딱 이제 이해해서
푸는 건 잘했어요. 스킬 수학은 잘했고 암기를 해야 되는 사회라든지 뭐 역사, 영어 이런 거는 정말 못했습니다. 아, 팀장이 222등이었냐고. 아, 22등까지 네, 네.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파라꾼 아이돌 데이지 씨. 네. 모모레드 멤버들은 모이면 뭐하고 노나요? 이게 워낙 그 에너지가 넘치는 그룹이라 네. 궁금합니다. 저희는요. 모여서 저희도 근데 게임을 되게 자주 해요. 되게 이런 마피아 게임도 진짜 실제로도 하고요. 단체로 그 핸드폰 게임도 네 한 모바일 네, 게임, 뭐 PC 게임도 하고요. 네네네. 애초에 그냥 게임 자체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맞아요. 노는 거 좋아하시고. 되게 네. 게임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되게 역시 핵인싸. 핵인싸. 네. 보면은 딱 비주얼부터 모든 게 딱 티가 나는 게 머리도 밝으시고 옷도 지금 오늘 되게 화사하시고. 그렇죠. 딱 밝은 색이잖아요. 약간 나를 바라봐줘 이런 바라봐줘? 바라봐? 이런 느낌? 무슨? 이거 갑자기 허경영 씨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도 바라봐 왜 나옵니까? 저도 바라면서 예.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홍진호 씨가 데이지 씨의 초반 공격에 아무튼 좀 뭔가 눈에 띕니다. 예, 기싸움 네, 완전 밀린 것 같고요. 네. 아,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데이지 씨가 가운데 앉아 있는다고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모모랜드는 네. 핵인싸 걸그룹이잖아요. 네, 네, 네. 누가 그 중에 제일 아싸에 가깝나요? 아, 저희는 아싸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 네. 핵인싸인 만큼 아홉 명 다 네. 인싸입니다. 완전 시끄럽겠다. 네, 장난 아닙니다. 와. 매니저들이 싫어 뭐 이렇게 뭐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약간 포기하신 것 같아요. 포기. 네. 알겠습니다. 자, 베이지 4개국어, 홍진호 0개국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아, 한국어라도 좀 잘해야 돼요, 방송에서는. 근데 한국어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아, 한국어 예.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걸 또 받아주시네. 자, 알겠습니다. 스몰 토크를 끝내고 이번엔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도 하고 스페셜 게스트 근황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네. 자, 그럼 데이지 씨의 근황을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문장으로 쭉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지라고 해주세요. 데이지 같거든요. 제가 뭐요? 발음이 데이지 씨의 이렇게 할까요? 데이지. 설마요? 데이지. 자, 데이지 씨의 네. 네, 근황을 자 가시죠. 네, 떠오르는 행사돌 걸그룹 모모랜드의 히트곡 뿜뿜은 세계인이 가장 많이 시청한 K-POP 안무 영상 1위에 오르면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뿜뿜에 이어 밤까지 큰 사랑 받은 활동을 했고 멤버인 데이지는 모모랜드에서 랩도 되고 보컬도 되고 댄스도 되고 영어까지 다 되는 팀내 만능 엔터테이너 겸 흥부자인데 신한 추석 특집 아역대에서의 리듬 체질 도전에 색다른 매력을 어필해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답니다. 와! 아, 예. 아, 드물게 데이지 씨도 빵 터졌네요. 아, 저 방심했어요. 아, 예. 그래, 방심했어요. 이게 두 번째 대본이요. 아이고, 저, 이게 늦게 봐서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독 좀 하고. 와,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습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뿜뿜이지, 뿜뿜이. 아, 자동차가 뿜뿜이고요. 아, 예. 노래 제목 왜 이렇게 힘들게 줬어요? 아, 뿜뿜은 제, 괜찮은데. 네. 아, 너무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자,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시끄러! 누가 읽어! B-A-A-M. 네. 아, 밤이라고. 아, 나이트. 밤. 아, 오늘 밤 뭐 이럴 때. 아, 별밤 할 때 그 밤을 아, 얘기하셨는데. 아시는 분들 다 아시니까. 저, 데이지 씨가 밴쿠버 발음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네. 네. 네. 뱀입니다. 네. 아니, 기본적으로 말해줘. 한국인은 보면은, BAM 하면, 밤! 뭐, 이거 알아요. 아, 정말 충격적이네요. 아니. 여러분, 공감하지 않나요? 뭐라고요? 밤! 어? 공감하지 않나요? 아, 공감이냐고 물어보죠. 아, 밤! 되게 실제로 들으니까 되게 신기해요. 그쵸? 네. 정말, 여기서 어디가 그 구멍이 날 수 있을까 싶은데, 거기서 홍진호 씨는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밤! 네. 죄송한데, 게임 시작 안 했는데, 지금 진 것 같네요. 이미 너무 밀리고 있어요, 홍진호 씨가. 네. 자, 아무튼 리듬 체조 아육대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 다들 엄청 감탄하셨습니다. 또 만능 엔터테이너 겸 흥부자하고 사실 모모랜드의 그 노래가 뭐 인기가요라든가 이런 음악 프로에 나오게 되면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뿜뿜 뱀 밤 밤 앞으로는 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밤성재의 팬이라고 하십니까? 밤진호. 행사는 뭐 많이 하고 계시죠, 요즘도? 네, 요즘
하루에 한 개씩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엄청 많이 하시네요. 그렇군요. 자, 뿜뿜이 세계인이 가장 많이 시청한 케이팝 안무 영상을 뽑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어, 그래요? 네, 네, 저희가 네,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안무 영상을 봐주셔서 네. 월드와이드 넘버 원. 월드와이드 넘버 원. 뿜뿜 춤을 혹시 홍진호 씨 예전에 네. 그 춤 영상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네. 이미 지금 만시창인데 또 건드려요, 또 건드려요, 지금? 저 알아요! 그거 알아요! 네. 홍진호 씨 검색하면 나오는 콩댄스. 약간. 아, 네. 네. 야, 데이지 씨가 홍진호 씨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끝났네요. 땀나나요? 진짜 땀나요, 지금. 아, 홍진호 씨 지금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네. 예. 마피아 걸리면 바로 색출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 그 데이지 씨가 홍진호 씨에게 네. 뿜뿜의 안무 영상 살짝 가르쳐 주신다면? 아, 네. 안무가 춥나요? 아, 네, 정말 쉽습니다. 아, 쉽습니까? 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아, 일어서야 되나요? 몸치라서, 네. 예. 네. 아, 일어설까요? 아니면 앉아서 할까요? 앉아서 할까요? 앉아서도 가능하면 네. 앉아서. 네. 보고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이크가 멀어서. 일단 손을 이렇게 네.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이거 멍멍이들 할 때. 네. Give it to you, my 눈빛 쏟아지는 my 타타타타타타 touch. 아, 정말 쉽죠. 한번 해보세요, 혹시. 네. 이 무음에서 혼자라고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아, 한번 불러주실래요? 아빠를 일단 하고 강아지 아빠를 그다음에 좌우로. Give it to you, my 눈빛 쏟아지는 마이 터터터터터터 터치 맞잖아. 네. 맞죠. 아, 네. 어디서 순서 맞는 것 같아요. 네. 콩 댄스보다 잘 추시는 것 같아요. 콩 댄스보다 낫네요. 네. 나중에 한번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뿜뿜 뿜 댄스. 근데 콩 댄스 진짜 많은 분들이 무지하시는데 네. 그거 똑같이 추려면은 아무도 똑같이 못 추요. 그걸 누가 추겠어요? 아 진짜. 아, 자, 어려운 건데 진짜. 저질 댄스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저는 열심히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구룡 영상이 될까봐. 그냥 포즈만 따라했어요. 아, 네. 네. 홍진호 씨는 낚였습니다. 네. 네. 저는 얼마나 이게 상처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지키지 않겠습니다. 네. 착한 남자니까요. 자, 그러면 마피아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인 마피아 게임 룰을 설명해드리면 시민 2명, 마피아 1명, 제비 뽑기로 시민과 마피아를 결정하고요. 마피아를 시민 둘이 골라내야 됩니다. 네. 단판 마피아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한 번 결정해야 돼요. 밤도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아, 밤이 밤이 왔습니다. 네, 아침이 왔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그리고 한 번에 결정을 해서 그 사람이 마피아면 시민의 승리. 그 사람이 시민이면 마피아의 승리. 그렇죠. 그래서 상품권은 10만원짜리에 걸려 있습니다. 마피아 가져가느냐 아니면 시민이 나눠 갖느냐. 그렇죠. 네. 아, 침묵 방지를 위해서 피최촌의 메모장이 열립니다. 토크 주제를 써주면 그에 맞는 토크를 하면 되고요. 마피아에게는 지시어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시어를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마피아입니다. 그리고 괄호치고 뭐 택시가 써 있다 그러면 저희와 이제 게임을 하는 와중에 네. 택시를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어렵다. 택시. 네. 그런 식으로 뜬금없는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지시어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잘 뽑아내는 게 또 능력이고 지난주에 조현 씨가 악수라는 네. 말이 써 있어서 악수란 얘기를 안 하고 그렇죠. 저랑 악수를 하셨어요. 이게 행동 묘사인 줄 알고. 아, 말로 해야 되는 말로 해야 되는 라디오니까. 아. 그래서 저는 악수를 했고요. 자, 이해 다 되셨죠? 이제?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백화점 상품권이 걸린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둥. 예. 자, 제비뽑기에 먼저 들어가죠. 자, 가장 먼저 자 데이지 씨가 네. 하나 꺼내주시죠. 네, 네. 그러면 혹시 이거 뒷면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안 보이게 해가지고 네. 몰래 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컨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 밑으로 좀 내리셔가지고. 데이지 씨는 아. 색 자체가 의상과 같네요. 오늘 일부러 깔맞춤했어요. 예. 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초반에 계속 마피아다가 2연속 시민이었고요. 그렇죠. 홍진호 씨는 한 번도 뭐. 마피아가 된 적이 없습니다. 어? 아, 못 봤다 지금. 아. 뭘 컨닝을 하려고. 아, 네. 이거 컨닝 말고요. 이거 보시면 어떡해요. 데이지 씨의 그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아, 그거 봤습니다. 와, 데이지 씨 진짜 어렵네요. 표정이. 네. 홍진호 씨에 대한 의심이 좀 갑니다. 저도요. 예. 갑자기요? 예. 갑자기요? 왜냐면 봤을 때, 보통 본인이 시민이면 시선이 종이에 0.1초만 머물러도 끝이에요. 저처럼. 아, 이게 지시어가 있으니까 이제 오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좀 오래 본 거예요. 0.8초 정도. 지금 갑자기 물을 찾아요. 마피아의 전형적인 아니, 느낌입니다. 오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니, 이미 당황하신 것 같은데.
자, 아, 채팅창에 홍리도 고스톱치냐고. 감기 나올까봐.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네. 애초에 제가 시민이든 마피아든, 아, 아직까지 마피아 걸리 없지만은, 항상 저는 딱 보고, 이걸 좀 오래 봅니다. 저번 주에도 이거 가지고 저 마피아 같다고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똑같습니다. 저는 딱 보고, 한 5초 지켜보고, 딱 집어넣어요. 이건 똑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약간, 저는 약간 아쉬운 게, 처음에 지금 데이지스가 이거 딱 볼 때, 그때 표정이 가장 아, 중요한 다시, 건데. 다시 볼게요, 그럼. 아니, 뭐, 알고 있잖아요! 다시 볼게요, 네. 어, 그리고 그 표정. 자. 어, 약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어. 그냥 오늘 일단 마피아 게임을 떠나서 데이지 씨가 홍준 씨 갖고 놀고 있어요. 그건 확실하고요. 제가 우스워요, 지금. 자, 정신 공격에 아주 능한 데이지 씨인 것 같고, 지금 제가 데이지 씨를 쭉 한번 봤는데,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는 느낌. 그렇죠. 이거는 시민 아니면, 진짜 마피아 게임 만렙이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네. 제가 지금 현재까지 느낀 것만 확단 말할게요. 오늘 제가 풀파워를 못 낼 것 같아서. 뭘요? 풀파워를. 풀파워. 풀파워를. 풀파워. 왜냐면 아까 이미 만신체가 돼가지고. 예. 일단 첫 번째로 느낀 거는, 데이지씨가 생각보다 지금 만렙 이상입니다. 채팅창에. 마신입니다. 마피아의 신. 채팅창에 데이지씨 별명이 왔어요. 여자 임요한이라. 아! 마차 뜰래요? 자, 홍준호 씨가 꼼짝을 못 한다고. 네, 정말로 아까 전 살짝 느낀 게. 예. 정말 자연스럽게 마피아 게임 잠깐 소개할 때. 이거 그럼 밤도 없나요? 여기 이 질문 나왔잖아요. 네. 이 원래 실제 마피아 게임 다 수가 할 때는 낮과 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을 했다는 거는 정말로 마피아 게임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해봤고. 네. 여기서 아 정말 잘하는구나. 컨셉 아니구나. 이걸 느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뭐 행동하는 거나 언행이나 지금 말투나 표정 다 이런 게 고단수예요. 읽지 못하겠어요. 저도 읽지 못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피아 게임의 그 만렙이라고 자부하는데 네. 데이지 씨는 굉장히 강력한 아. 마피아라면 아니면 그냥 시민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홍진호 씨가 어느 정도 흔들리나 좀 보고 싶은데. 아, 저는 근데 살짝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 양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좀 아까 정말 멘탈 공격 많이 받아가지고, 공격을 하긴 할 건데,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니까요. 네. 아, 이게, 홍진호 씨가 평소에 멘탈과 다른데, 그게 네. 데이지아 선생님 초반에 얻어맞아서인지, 아니면 마피아라서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오늘 와가지고, 네. 너무 제 자존감이, 네. 이미 너덜너덜해요. 네, 원래 평소에는 그래도 제 눈높이에 예. 있는데 제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눈높이에 있거든요. 예. 아까 밤부터 해가지고 지금 콘텐츠부터 해가지고 요거까지 해가지고 지금 제가 연예인인데 그래도 자존감이 지금 너무 그렇습니다. 자, 데이지 멘트 좀 주라고 하시면 네. 됩니다. 자, 데이지 씨가 과연 시민인지 마피아인지 말하는 그 자세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잡아내야 됩니다. 데이지 씨 본인을 좀 어필해 보세요. 네, 저는 일단 네 아, 약간 아쉬워요. 저는 마피아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와, 아, 어렵다. 이런 거 정말 고민되거든요. 만렙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아, 되게 기대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오늘 제가 진짜 한 번에 찾아낼게요. 야, 이건 진짜 어렵다. 와, 이거 완전. 그러면 데이지 씨가 보기에 첫 인상, 네. 홍진호 씨나 저나 누가 그럼 시민으로 주장하시니까 네. 누가 마피아 같습니까? 아 근데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재촉은 일단 홍진호 씨가 마피아가 아닐까. 왜요? 아 근데 이게 저 때문에 지금 당황을 하신 건지 진짜 당황을 마피아라서 당황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원래 말씀이 좀 많으신가요? 네. 아니 잠시만요. 저 지금 마피아 게임 하면서 그 말 진짜 100번 들었어요. 정말 데이지 씨 고급 기술 맞네요. 아 원래 마피아 하면 이게 좀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좀 이렇게 자기 보호를 하니까. 아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홍준 씨 원래 말이 많다. 항상 이렇고 정보를 그리고 여태 마피아를 해보신 적이 없다고. 없어요. 네. 네. 아. 항상 지금까지 게스트 분들이 100% 확률로 다 저를 있으면서입니다. 제가 항상 공격을 먼저 하고 네. 제가 항상 말이 많고 네. 제가 먼저 텐션 올리고 제가 먼저 우와 이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홍준 씨가 항상 그 흥분을 하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찔려서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시민이었던 경우들이 있고 그렇죠. 일단 저는 그냥 시민입니다. 3연속 마피아, 3연속 시민. 네. 마피아 하셨을 때 혹시 걸리셨나요? 뭐가요? 이렇게 마피아 게 안 진짜, 걸렸어요. 아, 한 번도 안 네. 저도 마피아는 잘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저는 그리고 게스트분들이 일단 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갖는 이유가 제가 진행자니까 네. 제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고 한통속인 것 같고 그런 범인 같은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지만 저는 진행자라서는 말이 많은 거지 마피아라서가 아닙니다. 네, 저는 정말 눈을 보면 아시겠지만 네. 정말 맑고 깊잖아요. 네. 예. 네.
아, 오늘 마피아 게임 사실상 챔스급이라고. 제가 봤을 때 배성준 아나운서가 지금 평소에 좀 쓰던 말이 아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억지로 말을 좀 만든 게 오늘 뭔가 좀 삘이 와요, 지금. 아, 예. 네. 저는 데이지 씨의 강력함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한번 흔들어보기 위해서 데이지 씨 쪽으로 가봤는데. 오히려 그다 좀 본인이 말리신 것 같은데, 지금. 아, 말릴 뻔했어요. 그 하지만 빠져나왔습니다. 예. 자, 채팅창에 속세에 찌든 눈이라고. 자, 2부의 챔피언스 리그급 마피아 이어가겠습니다. 아, 오늘 월클 마피아 느낌이 나는데. 아, 어렵다. 수분 보충 타이밍도 딱 적당하고 두 분 다. 지금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 지금은 이제 지금 어쨌든 모르죠, 네네. 우리는. 아, 근데 진짜 모르겠다, 해가지고. 자, 들어 와서. 자, 배성재 10 오늘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와 모모랜드의 데이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역대 최강 마피아 게스트를 만났습니다. 그쵸, 현재까지. 네. 역대 최강이라고 할 사람이 지금까지 누가 있었을까요? 슬리피스. 저는 이제 슬리피스가 오히려 이제 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돈다는. 게임을 망쳤죠. 네. 네. 게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거의 뭐 자폭하다시피 했거든요. 아,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부지리로 또 승리를 거뒀던 게 채원 씨가 있었고. 아, 그죠, 그죠. 조현 씨는 잡혔습니다. 본인 자백을 하셨죠. 아. 하지만 데이지 씨는 지금 보니까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 정말로 지금. 매번 지금 게스트가 완전 달라요. 다르고 오늘은 정말로 초고수분이 오셨구나. 그 느낌 나고요. 자, 피채천의 지시가 왔습니다. 각자 여행 가서 있었던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하나씩 얘기해 보자. 먼저 데이지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게스트 맨 마지막에. 아, 네. 자, 홍지호 씨 여행 얘기 좀 해보세요. 아, 생각할 시간도 좋았네요. 아, 질문을 미리 좀 주든가. 여기다 지시어를 이제 섞기가 괜찮기 때문에. 아,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하기에는. 네. 그죠. 아, 근데 저 어쨌든 저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하면은, 사실 근데 이게 짧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가 얘기하면 좀 길어가지고, 예전에 그럼 제가 군대 있을 때. 여행 군대로. 아, 여행 간 거? 여행 간 거면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안면도로 간 적 있어요. 이거 지명은 상관없잖아요. 네. 안면도로 갔다가 거기서 귀신 봤습니다. 뭘 봤다고요? 귀신이요. 귀신. 아, 귀신. 네, 귀신. 가다 우리가 약간 그러니까 짧게 생각할게요. 짧게 빨리. 네, 요약 좀 해주세요. 네, 요약하면은 친구들은 안면도 놀러 가서 텐트 치는데 텐트가 그날 딱 안면도 그날이 태풍 치는 날이어가지고 텐트가 다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잘 데 없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돈 모아가지고 다 같이 그냥 게임방 가자. 그래가지고 게임방에 가려고 했는데 게임방이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막 걸어야 됐어요. 고속도로 간 다음에 쭉 가다가 옆에 보니까 무슨 막 그런 장의사집 있잖아요. 예? 장의사집. 장의사집. 네. 예. 이거 뭐 단어가 이상한 거요? 아니 못 알아듣겠어. 아니, 아, 장의사집이라고. 아, 그런 거 아니죠? 아, 그래요? 네. 아, 장의사집 있는데 막 움직이 사람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생뚱맞게 왜 이런 게 있지? 이상하잖아요. 막 이런 거 하다가 결국 우리는 PC방 가서 아침까지 한 다음에 새벽 늦게 나와가지고 이제 가자. 다시 오는 길에 딱 보니까 거기에 경찰차가 막 있는 거예요. 경찰도 엄청 많고. 네. 그래가지고 뭐야 딱 보는데 그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그 시간 이전에 이미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막 살인사건 나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네. 제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귀신 봤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귀신을 본게 그러면 그 사고 헛것을 본 거죠. 헛것을 봤다. 네, 단체로 갔는데 귀신이 어땠는지 일단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귀신을 봤다 하고 뒤에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시어로 쓸만한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맞아요. 귀신, 뭐 군대, 안면도, 텐트 뭐 장의사예요? 장사 장의사? 네? 장의사 장의사? 아, 근데 사실 저 오늘 아주 토크가 좀 망했거든요.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좀 질문 미리 좀 올려주세요. 생각하면 아니 흐름을 보고 저희가 조율하는 거라서. 네. 지시어가 혹시 의사 아니었냐 하십니까? 아, 장의사. 예. 아, 의사요? 그렇군요. 저는 뭐 사실 시민이라 지시어를 뭐 낼 것도 없고 그래서. 네. 여행 얘기 짧게 하면 그냥 저는 올해 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 여행 그래가지고 출장 많이 다니고 월드컵, 뭐 아시안게임, 올림픽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래서 영국도 다니고 러시아 다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다니고. 음흠. 에피소드를 얘기하라고요? 에피소드 왜 얘기해야 되죠? 뭐 짧고 강력한 거 없나요? 이미 나온 거 아니에요? 큰 틀에서 얘기를 했는데
짧고 강력한 거. 방금 나라 엄청 많이 나열하셨는데요. 나라. 아, 예. 막 영국 이런 거. 저는 시민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에피소드는 뭐 딱히 없는데 그냥 재밌게 즐기다 왔습니다. 네. 에피소드 왜 구체적이게? 시민이라 저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요. 아니, 네. 그랬으면 저도 짧게 얘기했죠. 괜히 좀, 뭐, 그럴싸하게 얘기하려다가 지금 말은 망했잖아요, 지금 나만. 얘기한 사람이 바로 마피아다. 그렇다면 저도 무슨... 짧게 할게요. 이 혐의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데이지 씨가 짧게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진짜 이상하게 매번 마피아 게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건데, 막 화가 나요, 막 이상하게. 마지막에 화가 나, 뭔가 그냥.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길게 에피소드 얘기하면, 제가 그, 작년에 세부에 놀러 갔다가 어깨가 네. 빠졌어요. 왜냐면 그 제가 스노클링을 좋아하는데 놀다가 스노클링 하러 들어갔다가 스노클링이 뭐예요? 스노클링이 이제 그 스쿠버 다이빙이랑 다르게 그 빨대만 입에 물고 하는 구경하는 근데 저는 좀 깊은 곳에서 아이들이 스노클링을 하고 있는 곳이 좀 마땅치 않아서 저는 난 깊은 곳으로 좀 위험한 데로 가보고 싶다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다 보니까 제가 신고 있던 쪼리 슬리퍼가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발가락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벗으면 되죠? 네, 벗어서 손에 끼웠어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좋네요. 네,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오른팔이 어디에 훅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 상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손을 확 당겼다가 슬리퍼로 인한 수압 때문에 어깨가 우두둑하고 빠졌습니다. 네. 아니. 슬리퍼. 봐봐요. 이렇게 수영을 일반적으로 한다고 상상을 하면은 여기서 손을 아무리 빨리 한들 슬리퍼 정도의 그 정도 크기의 수압 때문에 팔이 빠져요? 빠져요.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고무손이에요? 그래요? 알고 보니 근데 이게 비닐봉지였어요. 그래서 저희 배텐 청취자분들은 다 알고 있는 에피소드인데 뭐 이 정도를 얘기해. 뭐 이렇게까지 길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빠지면 저도 알고 그때가 아마 유인항락 촬영 중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가 유인항락 촬영, 유인항락 때문이에요 사실. 유인항락이 라스베가스 출장을 간다 그랬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안 가서 제가 거기를 가서 아~ 빠졌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세미장에 따분하다고 따분한 것 같아서 요약했는데 왜 근데 차라리 따분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아예 망했거든요. 예, 데이지 씨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여행을 많이 안 가봤는데 제가 엄청 어렸을 때 그 이게 디즈니 월드 네, 디즈니 월드에 갔었어요. 네. 어? 디즈니 랜드 아닙니까? 왜 월드라고 할까요? 월드가 아니 월드 아니 월드 월드 아니 월드 아 네. 디즈니는 월드 따로 있어요? 네네네 플로리다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랜드는 네 딴 쪽에 있고 어쨌든 네 거기 가서 제가 되게 엄청 어렸을 거예요. 제가 8살이었나 9살이었나 그랬을 텐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좀 이상한데요. 이거 좀 생뚱맞았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놀이동산에서 꼭꼭 파는 게 구슬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구슬?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하루 종일 그 놀이동산에 있는 동안 제가 구슬 아이스크림을 7번을 먹었습니다. 7번을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네, 되게 당황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네. 엄마니까 엄마? 네, 엄마. 엄마 구슬 아이스크림 이 정도가 지금 의혹이 가네요. 저는 아이스크림이나 구슬 이 두 개가 가장 크고요. 네. 연계가 되게 좋았어요. 자연스러움에. 네. 네. 근데 그날 그때 실제로 아이스크림 7개 먹었다면은 네. 배탈 안 났어요? 네, 근데 배탈을 안 났네요. 네. 그때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들어갔습니다. 진짜요? 찬 거 7개 먹으면 무조건 나는데. 데이지 씨가 당황한 적 있나요, 살면서? 당황은 많이 하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말이죠. 저는 약간 의심이 가는 게 말이죠. 지금 오늘 워낙 고수 분이셔가지고, 사실 저는 계속 5대 5였거든요. 예. 저조차 잘 몰랐는데, 약간 지금 한 6대 4로 좀 꺾인 게,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 좀 진중하게 추리해주는데 좀 대충 알아들으세요. 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7개 먹으면은 거의 웬만한 사람은 거의 100% 확률로 다 배탈 걸리지 않나요? 배탈? 네. 네. 7개 먹었는데 배탈 안 걸렸어요. 제가 질문했을 때. 저는 안 걸렸어요. 이거는 약간 이거는 실화가 아니라 루머라는 바탕이. 아, 뻥을 친 거다? 그렇습니다. 아, 데이지 씨가? 아이스크림이나 구슬을 말하기 위한! 아, 이 소설 작가! 강수현 작가! 아, 지시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짰다. 그렇습니다. 아하. 이게 싫어하면은 배탈 났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배탈 나서 고생했습니다. 이건데, 배탈을 안 했다는 거는 경험이 없는 거야. 여기 안 먹어봤어, 이건. 거짓말이야. 라이어! 자. 아, 아니에요.
아, 싫어합니다. 싫어. 아, 아주 사소하지만 굉장히 큰 중요한 정보입니다. 저.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베탈이냐고 한 건지 베텐이라고 한 건지 배틀 크루저를 얘기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베탈 얘긴데. 베탈. 지시어 네. 베탈 아니에요? 베탈. 베탈. 베? 에? 아 베탈은 아 제가 먼저 했네요. 네. 어, 베탈 아니죠. 베탈 아닙니다. 저도 약간 데이지 씨에게 의심이 가는 이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홍진호 씨랑 저랑은 매주 하고 있고 그죠. 게스트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게스트에게 그죠.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왠지 보니까 제작진의 성향을 전 알잖아요. 네. 제작진이 데이지 씨에게 지금 보라색 색종이에 써줬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지 씨가 이걸 뽑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이 보라색 데이지 씨가 오늘 입고 왔고 또 왠지 그 데이지라는 것이 연상이 되는 보라색. 아 그런가요? 어 뭔가 옷하고도 지금 뭔가 딱 맞추네요. 저기 또 샤머니즘이냐고. 커플 커플 커플. 네. 헛소리 하다 보니까 배성재 같다고 하셨는데. 네. 아 근데 오늘따라 또 아 근데 만약에 아 아나운서님께서 마피아이시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아 저는 마피아 엄청 잘해요. 어... 근데 지금은 지금까지도 시민입니다. 독식 많이 했어요. 독식이요? 네. 혼자 독식. 아 아무튼 제작진 아 근데 사실 예. 오늘 아나운서님도 이 색깔인데 아 저는 남색에 가깝죠. 이게 옷 남색이에요. 여기 전혀 지금 쓸데없는 얘기 지금 너무 올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색깔론 죄송하고요. 일단 제가 말이죠. 제가 봤을 말이죠. 약간 지금 컨디션 회복했거든요. 지금 데이지스가 약간 불리한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뭐야 범인이라고 지금 네. 의심받고 있어요. 뭔가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네. 데이지 씨 출인 어떤가요? 네. 지금 상황 누구 같아요? 아 근데 아 이게 어 되게 어렵네요. 근데 어렵죠. 원래 말씀 안 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아, 저는 진짜 원래 말해요. 오늘 적게 한 거예요. 네. 아까 좀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네. 아 그리고 아 근데 아직 뭔가 미션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마피아님께서 아 지시어가 아직 안 나온 것 같다.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어려운데 아 되게 어렵네요. 아 근데 제가 이게 제가 아니니까 아쉽다. 네. 아니 뭔가 이게 제가 추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되게 전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보고 있는데 진짜 어려워. 의심스러운 느낌은 어느 쪽이 강한가요 지금? 아 그냥 약간 여기로 넘어. 저요? 네. 어 이유는요? 약간 저랑 되게 거의 비슷한 레벨인 마신인 것 같아서. 어,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맞고. 경기가 네. 됩니다. 전 너무 헷갈리는 게 일단 데이지스가 말씀을 너무 잘해서 가지고 사실 원래 6대4라고 했는데 예. 아까도 데이지스가 딱 얘기를 할 때. 아 일단 이거는 제가 마피아에 걸렸어야 재밌는데 이 말했을 때 이 말에 우아했잖아요. 예. 지금도 일단 제가 아니니까 하면서 약간 이런 걸 너무 자연스럽게 아유. 툭 던지니까 이런 말에서 와 진짜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받아가지고 네. 진짜 아닐 수도 있지만 마피아에 능숙해서 네. 그런 몇 가지 스킬들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고수라는 전제 하에서 오히려 이런 느낌 받으니까 더 진짜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채팅창에 콩은 깍두기냐고 뭐라도 좀 하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네. 내가 말 제일 많이 하고 쓰는 놈들아 아 청취자들한테 도발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아 저도 근데 오늘은 어디로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홍진호 씨도 이제 걸릴 때가 된 것 같고요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아 맞아요 확률상 아, 이거는 확률상. 수학적으로 그러게요 이제 한 번 올 때가 됐다는 몇 번째였죠? 1, 2, 3, 4, 5, 6, 6 번째? 그렇죠 아 그죠? 근데 한 번도 한 번도 아,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근데, 아 근데 데이지 씨가 워낙 지금 막강해서 흔들림이 없네요 아, 어렵다. 아. 근데 오늘은 근데,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항상 흐름이 뭐였냐면요. 네. 게스트분들이 제가 말이 많고 막, 우왕! 하니까 항상 절 찍어요. 아우, 이 아저씨 시끄러워, 이래가지고. 그래서 항상 제가 막 공격하다가 날 찍고, 결국 이제 가운데 이제 배성재 안나서 중간에서 주워 먹는 약간 이런 타입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약간 최초 공격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데이지스가 네. 배성재 안나서 의심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주 지금 적절하고 밸런스 좋습니다. 근데 의심 자체도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것 같진 않고 조금 이쪽이 더 의심스럽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정확히 치우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네. 아, 이게 시민이 두 명밖에 없어서 시민끼리 약간 연합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민을 일단 시민을 발견해야 되는데 찾아야 돼요. 시민을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아, 지금 근데 잠깐만 네? 지시어가 지금 나왔나? 나왔으니까. 지시어가 나오면 이거 얘기 안 해주시는 거죠? 지시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네. 최종적으로 마피아를 지명한 다음에 지목된 마피아가 지시어를 했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마피아 분께서 너무 어려워서 지시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코너에 몰릴 수도 있죠. 그건 자포자기 하는 거죠. 자멸. 자 그럼 일단 최종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지목 이후에 최후 변론을 하고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벌써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질과 함께 그분의 이름을 외쳐주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렇게 안개 속에서 고르는 건 근데 저는 그나마 오늘 정말 빈틈이 없었거든요. 네. 진짜 빈틈 없었는데 그나마 찾은 거라고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까 뭐 저는 아까 뭐 황승수서 했지만은 배경자 난서가 그 여행 같은 얘기 네네. 자연스러웠어요. 나는 뭐 영국 그런 거 네네. 그런 거 뭐야 너무 자연스러워서 지석 아닌 것 같았고 저는 가장 의심되는 게 아이스 구슬 아이스크림 그러면 네 저를 의심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시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 다시 반대로 홍진호 씨를 의심해볼게요. 네 생각해보니까 아까 네. 여행 얘기를 했을 때 네네. 정말 행성수술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아, 뭐 너무. 약간 그 일화에 요점이 없었던 것 같아서. 어?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데이지 씨는 요점이 있었어요. 네. 어딜 가서 뭘 하고 뭘 먹었다. 엄마가 뭘 했다. 이런 것까지 기승전결이 있는 왜냐면은 저는 진짜 그거를 좀 길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차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짧게 해야 되니까.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딴 데서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안면도 갔다가 귀신 본 거를. 아니, 근데 그래서, 장르도 할 수 없는 이게 공포물인지 아니면 여행기인지. 아니 뭐 군대 얘기인지 모르겠네. 이게 원래 길게 얘기하면은 한 10분 얘기하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라디오다 보니까 짧게 요약을 했네. 요약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너무 제가 당황한 거예요. 아 약간 그거에 대한 좀 장의사물이라고 하시면 있고 아 원래 저 형 요점 없다고 하시면 아 그건 맞는 거 왜 안 되는데 귀신이 아니었을까 귀신 뭔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분 지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안면도 가서 귀신 봤다는 게 있을 걸. 아무튼 배성재 또 꿀 빤다고 하신 분 있어요. 항상 맞아. 이것도 조심해 봐요. 항상 배성재 아나운서가 혼자 상품권을 독식할 때는 항상 게스트랑 저랑 짝짓고 서로 지목을 하면서 네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웃으면서 누구 찍고 결국 상품권 내 거. 아, 항상 이런 그림이었어요. 아.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하지만 그 시민이에요? 전 시민이죠. 시민이니까 말이 많죠. 아, 저는 데이지 씨가 그나마 홍진호 씨보다는 조금 더 의심이 가는 것 같은데, 아, 근데 통계를 무시하고 싶지가 않아요. 홍진호 씨 같기도 하고. 통계, 확률은, 저번 주 말했죠. 확률 무시해야 됩니다. 확률은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아, 참 어렵네요. 시민이신가요? 전 시민이죠. 저 에피소드 때 이미 느껴지셨잖아요. 저 에피소드 길게 할 마음도 없었고, 자꾸 제작진이 길게 하라 그래서 귀찮았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충분히, 마피아도 그렇게 핑계댈 수 있었어요. 채팅창에 검색했는데 안면도 귀신 얘기 안 나온다고. 일단 답이 나왔는데요? 자, 저희가 배텐이 인방의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즉시 검색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네. 어때요? 구땡땡 가서 가봐. 이게 그 인지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아, 이야기 아니요. 자체가 설치 없는 건지. 압축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 형 진짜 안 나온다고. 근데 제 팬분들 없나요? 제 얘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안면도 갔다가 옛날에 했던 거. 자 그러면. 네. 시간상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렵다. 네. 아 오늘은 진짜 어려웠네. 어렵습니다. 이 영상 따야 되는데. 자. 아 잠깐 지금 지목 하는 거죠? 네. 잠깐 고민해보겠습니다. 두고 있죠 이제. 아. 아니 저는 사실 마음으로는 아 머리로는 데이지 씨 쪽으로 쏠리는데 마음으로는 홍진호 씨에게 쏠리는 느낌이었어요. 아 제가 봤을 때 저는 오늘 상품권 못 먹을 것 같네요. 오늘 지금 이렇게 의견을 지금 합치면 안 돼서야 마피아 잡는 것도 문제긴 한데 사실상 아니, 너무 침착하세요. 시민끼리 협정이 돼야 되는데 저는 언제나 지나친 침착 아니면은 진짜 제가 봤을 땐 이대로는 서로가 지금 이게 삼각형 관계라서 아무도 못 맞춰 끝나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뭐, 제종이 뭐냐면 마피아가 주사예요. 그렇죠. 1대1대 봤느니 차라리 둘이 합심해가지고 찍을래요? 아 이런 얘기 또 마피아가 하는 아, 거예요. 아 근데 왜냐면은 1대1대로 어차피 좋아. 제가 지금 네네. 찍는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저희 찍을 것 같고 송정이 판단으로 다 끝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저희 찍으면 깡이고 맞으면 맞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아 홍진호 씨가 계산은 빠른 것 같은데 아, 지금 데이지 씨의 동맹론에 동조를 해준 모습이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동맹론이요? 네. 데이지 씨가 시민끼리 뭉쳐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잡았어요. 물었어요. 어? 제가 먼저 말했는데요? 아니죠. 데이지 씨가 아까, 시민끼리 아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나요? 네. 네. 아 진짜 어렵다. 아 근데 아 저는 정했어요. 저는 제 저요? 정했어요. 네. 저는 시민이라니까요. 저는 시민입니다. 저는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아. 어쨌든 지목을 해야 되잖아요. 저를 선택하시면 정말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아, 이거 약간 제 정거멘트예요, 근데. 제가 네? 마피아할 때, 네. 제가 만약 마피아면 제가 꼭 이야기하거든요. 후회하신다고? 아니, 네, 네. 저는 시민입니다. 시티즌. 네. 자,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오늘. 근데,
홍진호 씨의 통계학에 걸겠습니다. 수학에 겁니다. 제 통계학이면 뭐죠? 아, 그러니까 제, 홍진호 씨가 걸릴 때가 됐다. 하,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수학 잘하시나요? 저요? 잘 못하는데 그 확률이니까. 제 별명이 수박이었습니다. 수박이 뭔지 아세요? 수박. 수박 박사. 그레이트. 네, 그거 어, 수박? 수박. 아, 저 수박? 아, 지금 말 나오기만 해요? 막 한 거잖아요. 아까 뭔가 여행 얘기도 뭔가 수박이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얘기니까. 어? 어, 수박은 그냥. 아, 깜짝 놀랐는데. 이제와 갑자기 찍어요? 과일 얘기를 해서. 아, 네. 아까 여행 얘기하다가 뭐 길거리에서 뭐 수박 샀다 뭐 이런 얘기 하려다가 못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수박이 스컬러 기사에. 자, 그러면 아, 최종 지목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 자, 어, 하나, 둘, 셋! 배상제. 콩! 아, 저를 두 분이 지목하셔서 최후 변론을 들어보시겠어요? 네. 마음을 바꿀 들어가야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여기다 뭘 좀 써놓을게요. 무슨 쓰는 거예요? 어, 괜히 뭔가 무서운데요? 제가 얼마나 시민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써놓고 덮어놨습니다. 자, 저는 시민이 이거 안 보여줄 확실합니다. 이게 뭔데요? 아, 데스노트인가요? 네네. 딱 끊었는데 홍진호 데이지하고 빨간 펜 아니죠 이거? 아, 저는 시민입니다. 100%고 이유가 뭔가요? 예? 아, 저는 이거를 그 마피아일 때 네. 책상에 올려놓는 게 버릇인데 네. 이걸 제가 올려놨다가 당황을 했어요. 미음이 보였어요. 비치더라고요. 근데 아, 뭐, 갑자기 시민도 미음이 있어요. 아, 마피아도 미음이 있구나, 참. 네. 어, 아, 마피아다! 자, 이제 소름 돋았어! 자, 이렇게 멍청이기 때문에 시민이란 얘기죠. 미음이 보여서 아, 저는 이거를 치우려고 하다가 치우면 또 의심받을까봐 그냥 일단 밀어놨어요. 지금 어~ 이거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정말 시민은 저런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네네. 시민은 저런 생각 할 거면은 마피아도 미음 있다는 건 당연히 알아요. 네네. 근데 그쵸? 마피아는 내가 일단 마피아가 아니기 위해서는 시민에서 미음자로 미음자로 해야겠다 해서 본인이 뭔지 까먹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빠져나가 네. 생각이 그냥 급해가지고.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채팅창에 자승자박 걸렸다고 했는데 지시어 미음 아니냐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저도 모르게 지금 자폭을 했는데. 야~ 아, 저는 진짜 시민의 그 민 그게 딱 보여서 아, 실수다. 그래서 계속 밀고 있었어요. 네. 아, 그, 또. 근데 마피아의 미음은 지금 생각도 안 나요. 마피아의 미음이 더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요? 마피아가 아니, 미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 아니, 저희 시민의 그 작가가 써놓은 시, 민, 이거의 미음이 너무 커서 덮었는데 미음이 딱 보여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아까는 제가 까만색이고 뭐 이렇게 앞에 받았던 색종이들이 비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마치 시민인 것처럼 했었는데 오늘은 시민인데 그거를 제가 잘못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사실상 우리는 한번 지목했지만 또 한번 최후의 변론 해가지고 한 번 더 찬스가 있잖아요. 네네. 마지막 찬스.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 거의 5대 5에 비등했지만은 어쨌든 한 명을 찍어야지 시민이 합동을 해야지만 이기니까 네. 저는 일단 배정지 아나운서 찍을 거 알고 네. 같이 찍었거든요. 근데 최후의 변론 들으니까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아, 약간 여기서 아, 네 여기서 근데 약간 뭔가 확신이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상황 보고 약간 데이지스 반응도 보고 딱 보면서 순간 동맹을 이쪽으로 갈까 이것도 솔직히 좀 대신 좀 했었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야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여기다 써놓을게요. 다시 한번. 뭘 적으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적으시는 거지? 제가 뭘 썼냐면 아까는 헛스윙을 하고 말았는데 헛스윙? 제가 하는 최후 변론을 듣고 마음을 바꾸면 그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써놨습니다. 아, 되게 진짜 적으셨네요. 예, 그냥 써놨는데 지금 내가 헛스윙을 해버렸잖아요. 네. 마피아의 미음인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헛스윙을 해버려서 지금 제 최후의 변론이 바보같이 돼버렸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네. 잘 모르겠네요. 진짜. 어렵다. 오늘 어려워요. 오늘 장난이 어렵네요. 진짜 어려워요. 일단 데이지 씨가 너무 잘했어가지고 근데 데이지 씨가 마피아의 만렙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기초적인 의혹인데 만렙이면 시민이라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는 약간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모습이 마피아의 느낌이 좀 납니다. 근데 홍진호 씨가 아까 데이지한테 워낙 크게 얻어맞고 시작을 해서 지금 해롱해롱 거리는 것 때문에 제가 더 헷갈려요. 아, 근데 중간에 좀 회복하지 않나요? 그래도? 지금 완전 100% 확신됐어요. 이제. 어, 왜요? 네. 왜요? 아, 지금 이제 뭔가 최후의 변론을 하실 때 갑자기 말이 정말 많아 지셨어요? 아니, 최후의 변론은 저만 하는 거니까 아니, 말을 많이 해요. 아니, 지금 되게, 아니, 뭔가 되게 다시 몰고 계신 것 같아서. 아. 자, 여러분, 저 오늘 5만원 벌 수 있나요? 자,
아, 진짜 죽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범인을 여기다 써놓고 죽고 싶거든요. 두 분이 지금 저를 이제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주세요. 뭘요? 아, 근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마피아가 본인이기 때문이죠. 갑자기 이거. 어? 저밖에 없는 거죠. 데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데이지의 공, 지금 마성이 드러났어요. 방금 나왔어. 방금 지금 참고 있다가. 와, 이거 정말 고수입니다. 아, 맞습니다. 마피아는 확실한 먹잇감이 넘어질 때 이빨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정말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죠? 뭔지 알아요? 항상 제가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제발 날 도와줘 이거였는데 네. 지금 두 분에서 엄청 싸고 있고 제가 지금 갑이에요 이제. 드디어 이제 내가 주목할 사람이 마피아야 이제. 어? 저는 데이지 씨라고 봅니다. 홍진호 씨. 야, 기쁘다. 홍진호 씨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데이지 씨의 마각을 보지 않았습니까? 방 글쎄요. 그러면 방금 드러났어요. 아. 네. 자, 이제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데이지 씨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기쁘네요. 네. 자, 갑 부탁드립니다. 저는 갑이시기 때문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어? 갑자기 밸런스를 맞추는 모습이 더 의심해요. 저는 데이지 검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민이시면 잡혔다. 안 되는데. 억울한 사람 사형시키면 안 돼요. 그럴까요? 예. 자, 가시죠. 마음 정했습니까? 데이지 정하셨나요? 네네, 정했습니다. 네, 정했습니다. 자, 최후의 지목. 하나, 둘, 셋. 마피아는 데이지다! 아나운서님입니다. 대전지 아나운서님. 어? 아, 저 아닌데. 아, 진짜. 데이지 씨가 걸렸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데이지 씨의 정체를 밝혀야 되는 거죠? 밝혀야죠. 저 데이지 찍었어요. 데이지 씨가 찍었어요. 저는 데이지 씨. 자. 아니, 시민님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데이지 씨. 자! 본인의 정체를. 자! 광고 후에 밝히겠습니다. 아 근데 광고 갑자기, 후에 잠깐만. 자 찍힌 다음에 반응이 어렵다. 너무 찍힌 다음에 반응이 너무 청순한데. 자 할 때는 나중에 저는 마피아가 이렇게 네. 띄운 다음에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보여주세요. 쪽지 보여주면서. 아 근데 너무 좀 죄 없는 사람 표정. 리얼로 죄 없는 사람 표정. 아 나 죄 없는 사람을.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콩까지 마피아, 월클 마피아 게임이 펼쳐졌는데, 데이지 씨가 너무 세서, 근데 마지막에, 저는 데이지 씨의 느낌이 왔어요. 저는 느낌 계속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갑자기 허세를 부리고, 지금까지 우왕좌왕 해놓고. 자, 데이지 씨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네. 데이지는 마피아가 아니었습니다. 시민이었습니다. 이런 뭐지? 아 그러면 여긴 것 같은 아 데이지 씨 그러면 마피아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 진짜 와 진짜 모르겠다. 아 근데 갑자기 또 홍진호 씨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데이지 씨의 선택 네. 한번 선택에 따라서 네네. 그의 정체부터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님 이 마피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피아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 마피아 여기 찔러! 마피아 여기 찔러! 아 이런 진짜 야 갑의 느낌도 느껴보고 아주 그냥 아이고 아주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데이지 씨가 초반에 좋았는데 홍진호의 지니어스 경기력이 오늘 오랜만에 나왔어요. 제시어가 뭐였어요? 경찰이었어요. 경찰. 아~ 경찰? 그 경찰 얘기하셨잖아요. 아 여행에서. 어쩐지 이상했어요. 아 데이지 씨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괜히 제가 지금 시민끼리 계속 의심해. 정확하. 갑이 되셨네요. 마음이 너무 편한 게. 무조건 둘이 서로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네. 마피아는 난데 왜 둘이 싸우고 있지? 아니 보통 그렇게 꿀빨 때 네. 특유의 표정이 있는데 아 홍진호 씨가 역시 데이지 씨가 초반에 너무 세게 때려놔가지고 이게 해롱거리는 건지 마피아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이제 그 표정 관리를 정말 조심했던 게 주변 가가지고 배성재 아나운서가 저랑 아이컨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계속 보고 있구나 이게 인식이 되니까 계속 그냥 몰입하는 척.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아, 데이지 이 정도 실력이면 다시 복수전 해야 된다고. 아 진짜 약간 근데 아 좀 짜증나네요.
그래서 아까 파수분들이 안 나온다 했을 때 저거 왜 검색해가지고 한 줄 없거든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아, 전혀 사실과 없는 우왕좌왕한 그냥. 아, 그렇죠. 급조된. 그냥 헛소리였습니다. 헛소리. 네. 헛소리를 그냥 막 흥선수 하면서 네. 거기에 그냥 경찰을 껴놓은 거죠. 아, 데이지 씨의 구슬 아이스크림을 공격한 것은 네. 역시 마피아로서의 흔들기였군요. 아, 그죠, 그죠. 네. 진짜 디즈니 월드 가서 구슬 아이스크림 네. 7개 드셨어요? 그건 정말 실화입니다. 배탈 안 났어요, 지금. 근데 배탈 왜 안 났어요? 진짜 안 났어요. 어려서 그런가 그때? 아니 어리면 배탈이 더 나는데 배탈 안 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네. 아 다시워라. 건강한 체질. 아 이 데이지 씨의 감동 실화를 의심하고 죄 없는 죄 없는 여성을 이렇게 뭐 홍진아의 배탈 크루저 공격 덕분이라고. 배탈 크루저. 아 데이지 씨 죄송해요. 아 훌륭하네요. 아 아니요. 덕분에 어렵네요. 아 진짜 리스펙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요 끝나가는데. 아, 저희는 그 마피아 게임의 고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지면, 아, 정말 마피아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게 돼. 네, 맞아요, 맞아요. 고수의 멘트였어요, 이것도. 네. 리벤지 매치 꼭 하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네. 데이지 씨가 꼭 다시, 지금 열받으신 거죠? 아니요. 지금 계속, 짜증난다고. 다음에 한번 또 나오셔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열받아서 말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저희 그 홍진호 씨나 저는 실제로는 어떤 인간들인 것 같습니까? 아 실제로 네. 아 정말 일단 지니어스이신 것 같고요. 홍진호 씨. 네. 아 네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네. 아, 저는 사실 잘... 의문스럽지만 알고 보면 선량한 사람이었죠. 야, 네. 아 근데 되게 의심을 해도 뭔가 되게 안 억울해하시니까 이게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마피아 게임 할 때 굉장히 강점이 되는 게 네.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차분해하시는 네, 이 그러니까요. 모습이. 네. 범인으로 지목당하기 되게 힘든 타입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좀 걱정이에요. 오히려 데이지 씨가 클래스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저를 범인으로 봐주셨던 것 같은데. 너무 좋았어요. 아쉽네요. 네. 여기서 굳이 따지자면 제일 랭킹이 떨어지는 것 같은 홍진호 씨가 오늘 승리를 네. 거둔 것 같습니다. 아, 네, 홍진호 씨도 역시 지니어스 나왔습니다. 고생 끝에 나게 했네요. 다음 주부터는 대본에 호구 빼오세요. 자, 상품권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 드디어, 네. 아, 손님으로 오신 우리 데이지 씨한테, 상품권 드렸어야 되나 아쉽네요. 자. 또 나오면 돼요. 네. 저희 배텐 청취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한 번 배텐에 나오게 돼서 정말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네. 아, 리벤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악물 그리고 리벤지 가야 될 것 같다.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 모모랜드 데이지 씨 연말 시상식에서도 좋은 소식 많이 들렸으면 네,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씨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운 거. 아, 지금 어디 따로 있어요? 네. 아, 기뻐라. 처음이야, 처음. 저요? 저는 시민이라니까요. 아, 통계가 맞아, 역시. 통계로 왔어야 돼. 근데 약간 너무 당황한 게 저 첫 번째 완전 실수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마피아를 처음 받아보잖아요. 딱 받아봤는데, 토크 받아가지고 지시록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받자마자 이렇게 돌렸거든요. 시민은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 아까 오래 보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왔다는 생각을 딱 들었는데. 시민에도 미움이 있어요. 아, 마피아도 끝난 다음에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맞아요. 바보 같더라고요. 끝난 다음에는 아무 의미 네. 없어. 아, 되게, 아니, 안 억울해 하세요. 뭔가, 의심을 해도. 아, 저는 또 이 진행자이기 때문에, 이 게임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아, 시민끼리 같이 억울해 해야 되는데. 웃기가 재밌어. 아, 근데 데이지 씨도 별로 안 억울해 하다가, 네. 마지막 최후의 지목 한 다음에 갑자기 억울한 표현이 딱 느껴서, 너무 죄 없는 얼굴인데? 이래가지고, 아, 역시. 미음 죄송합니다. 아, 미음. 미음. 아, 마피아는 애미라는 생활 못했어요. 여기, 시민의 미음이 여기 딱 보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진짜 잘못 올려놨다. 이거 비치는 색종이가 처음으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트롤 짓을 했습니다. 그 종이 뭐라고 쓴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따로 또 쓴 건 아니에요? 아니,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범인이 데이지다라고 쓰려고 했는데. 다잉 메시지 쓰려고 했는데, 아, 근데 쓰려고 그러니까 또 모르겠더라고. 마법가에 헷갈리게 제가 트롤 짓해서 죄송하고요. 타서 해가지고. 자, 이 마피아 게임 지면은 기분이 너무 맞아요. 이 다음 방송 하고 싶지가 않아. 아, 또 해야 되는구나. 그죠. 아, 이 마피아 게임 이기면 이보다 더 쾌감이 없는데. 아, 처음으로 이겼다. 아, 좋아라.
자. 나는 중간부터 좀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야. 아, 진짜요? 역시 통계가 제일. 아, 갑이 됐다고 되셨다 하셨을 때. 아, 네. 그때 뭔가 눈치를 채셔야 됐었는데. 나 그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이런 경우를 느껴버렸거든요. 항상 내가 막 흥분하고 떠들 그러면은 항상 게스트분이 나를 찍더라고요. 근데 유독 이상하게 내가 항상 먼저 찍을 때 게스트를 제가 먼저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스트가 마피아가 되면 게스트가 좀 불리한 느낌이 있는 게 우리가 양쪽에 있고 또 그 익숙하니까 서로의 전술을 잘 아는데 게스트가 마피아일 때 힘들어요. 근데 시민일 때 오히려 잘못 넘겨짓게 되네요. 근데 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잘해요. 초반에 그 멘트들이 만렙들만 구사하는 멘트들. 그거 왜 얘기한 거야? 마피아가 아니라 아쉽다. 아, 진짜 아쉽다. 진심이었어요? 네, 진짜 아쉬웠어요. 그게 너무 만렙 멘트라. 실력을 솔직히 보여주고 싶은 멘트. 그러니까. 마피아 진짜 아쉽다. 아, 근데 그 멘트를 역으로 오히려 마피아인데 그 멘트 쓴 줄 알고, 이건 고급 기술이다. 진짜. 저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전 마피아 자체를 많이 안 해봤거든요. 이 말에 나름 진심 어리게 좀 받아가지고, 걔 찔렸어. 아, 내가 마피아인데. 아, 뭔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트롤짓 하는 말은. 아, 재밌었어요. 그쵸. 좋았어요. 다음에 꼭 다시 와주시고. 픽셔. 붕붕. 그거 왜 쓰지? 살쪄가지고.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